여정연의 세계 일주 5천 곳 둘세투어.com 호텔 예약 사이트 가짜별 판별하기. 안녕하세요.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50여 개국에 체류하며 20여 개의 국어를 배웠습니다. 다수는 자가용 제트기 조종석에서 비행했고, 7년간 공항공사들을 국정감사했습니다. 가끔 한해 절반은 호텔에서 보냈는데요. 서울 호텔 페어를 둘러보며 별 따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널리 알려진 호텔 예약 사이트들에는 가짜별이 난무한데요. 만약 진짜별을 받는 기준을 안다면 호텔 선정에 도움이 됩니다. 한국관광협회의 공식적인 별을 하나라도 따기 위해서는 호텔이라면 기본적으로 카운터와 로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카운터가 없다면 키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호텔이라면 기본적인 침구와 욕실은 당연히 있어야 하고, 1성급 호텔도 조식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객실 면적은 최소한 19제곱미터, 약 8평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욕실은 3제곱미터, 즉 1평 이상은 되어야 공식적인 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욕실에 샤워 커튼이나 부스가 있는 경우, 욕조나 부스 위에 물 빠진 구멍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비록 욕실에 욕조가 없다고 하더라도 별을 받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로 220볼트 사용 국가에도 화장실에는 110볼트 드라이기를 위한 전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식 이외에도 음료나 주류 제공 시설을 별도로 보유해야 별을 2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을 3개까지 받기 위해서는 객실이 100개 정도는 되어야 하고, 기본적인 전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호텔에 세탁시설이 있다면 좋지만, 없어도 별을 받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호텔이 4성급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객실 편의용품, 즉, 어메니티들이 충분히 배치되어야 합니다. 호텔이 별을 4개까지 받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센터를 반드시 별도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별을 4개나 따려면 별도의 회의실과 따로 설치된 연회장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력 단련실, 수영장 또는 사우나와 같은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사성이 가능합니다. 별을 5개 유지하기 위해서는 편의 시설, 즉 기념품점이나 제과점, 아케이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일부 호텔은 편의 시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사성급에 머무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로봇들이 서빙을 많이 하지만 별을 5개까지 받기 위해서는 도우맨, 벨맨, 그리고 컨시어지를 항상 운영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관광협회에서 별을 받기 위한 기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세계 일주나 다국어 학습, 비행 훈련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밌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